반현 모사,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너무나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어떤 양반이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다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또 남편 내주하고 해서 남편이 날이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인하고 같이 산지한 10년 만에 그 거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아래 든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30대에 옛날 조선시대에는 부인이 뭐세명네명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음. 첫째 부인은 속이 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어,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 둘째 부인의 애교에 빠져가지고, 이본 남편이 막 정신을 못 차린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 40대 한 후반 정도 되었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었는데, 되니까 남자 나이 40대 후반 정도 되고, 또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도 실증하고, <laughs> 세째 부인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째 부인을 얻고, 또 셋째 부인의 애교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치마폭에 빠져갈 폭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첫째 부인을 잘 얻은지라 이 집안이 자꾸 자꾸 번성해 가지고 50대 정도 되니까 이 양반이 50대 정도 되니까 그 골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겁니다. 제일 가는 부자가 제일 가는 부자가 되니까 요즘 치면 재벌이 된거죠. 요즘 치면 수백억대의 재벌이 된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다 실증나니까 50대의 나이에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가 보고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20대 젊은 처자를 돈으로, 주, 돈으로 사다시피 해가지고, 이래가 넷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넷째 부인한테는 쌀창 쿠키, 재물창 쿠키까지 다 맡긴 거예요. 환심을 얻으려고. 넷째 부인한테 환심을 얻으려고. 그래야 또, 때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처님께서도 83세라는 연세의 니르바나 즉 열반에 드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 남자가 이제 늙고 병들고 하니까 지병이 생기고 지병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임종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재산과 아리따운 부인 4 명을 두고 특히 어 젊은 처자인 넷째 부인을 놔두고 죽을라 하니까 죽으면 저승에 가지 않습니까? 네.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한테 가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넷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넷째 부인 내가 지금 조금 며칠 있으면 저승을 가니 저승을 가면 염라대왕을 만나는데 저승까지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렵소 그래서 저승까지 나하고 같이 가죠 그러니까, 넷째 부인은, 예, 여보, 할줄 알았는데, 정색을 하면서, 제가 왜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전들 아버지 같은 당신하고 살아온 인생이 행복인 줄 압니까? 내가 빈소 앞에만큼은 따라가서, 빈소 앞에서만큼은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이상은 절대로 못 갑니다. 난들 젊은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도 해보고, 만남도 가져보고, 그런 마음이 왜안 들겠습니까? 빈소만큼은 따라가리다. 그 말에 본 남편이 손합니까? 안 손합니까? 손해요. 자기 딴에는 손할까입니까? 네. 그래서 셋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셋째 부인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야 되니, 저승까지 나하고 손잡고 같이 가줄 수 있지요. 하니까 셋째 부인이 화를 부릅나면서 "내가 저 넷째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아십니까?" "내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는 말을 내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내 서방인지라 화장터까지는 내가 따라가드리자. 화장터 앞까지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넷째 부인보다는 대답이 낫지만 그래도 서운해야 서운 안 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참고 다시 둘째 부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하니까, 내 지금 저승 가니까, 저승까지 나하고 같이 꼭 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이러니까 둘째 부인이 참바람 나게 내가 두 번째 부인으로 왔을 때는 당신이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을 절대로 안 맞을 것 같이 나한테 잘해 주더니만 네. 시집 온지 10년 만에 셋째, 또 시집 온지 20년 만에 넷째 부인을 맞이하니 내 속이 어떻겠어요? 나는 당신한테 속아서 시집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은 그 내가 당신하고 20년간을 살았고 당신한테 메인 몸이니 내가 따라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한테 매인 몸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원하는 대답을 이본 남편이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찝찝하잖아요. 그 말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매인 몸이니까 억지로 끌리가다시피 간다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개념을 하고 첫째 부인 조강지처지요. 네. 첫째 부인을 불렀어요. 첫째 부인은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내가 그동안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얻어서 이러는 동안 당신은 논농사며 밭농사며 집안일이며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해왔소. 내 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당신은 조강지처인데 내가 기대는 안 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부인에게 다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저승 가는데 저승까지 따라와 줄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 부인한테 다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인이 예, 서방님 저는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열려는 불사의 물건을 저는 살아도 당신 집 사람이요, 죽어도 당신 집 귀신입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본 남편이 임종할 때 그나마 마음이 안식을 얻고 편안히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첫째 부인부터 넷째 부인 얻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이 사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의 내용을 비유를 한 건데, 넷째 부인은 뭐냐? 넷째 부인은 이 본남편이 재물키를 맡겼죠? 넷째 부인은 바로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은 주인이 죽으면 절대로 저승까지 못 따라갑니다. 쓰면 네. 맞죠? 네. 그리고 셋째 부인은 뭐냐? 셋째 부인은 어디까지 따라간다 했습니까? 그렇죠. 똑똑한. 보상 참 똑똑하시네. <laughs> 네. 네. 고등학교도 공부 잘했겠다. 네. 넷째 부인은, 아, 셋째 부인은 화장터 앞에까지는 따라간다 했어요. 네. 이 셋째 부인은 바로 뭐냐? 자식과 친척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화장터 앞에까지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네. 또는 친척으로서 네. 화장터 안에 불구덩이 안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청의 말씀에 셋째 부인은 바로 자식과 친척을 뜻합니다. 둘째 부인은 뭐냐? 둘째 부인은, 아까 둘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만은, 당신한테 매일 몸이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지, 좋아서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리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자신의 몸뚱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둘째 부인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은 털 것만큼도 없지만은,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간다고 했어요. 네. 즉, 이 혼이 마음이 즉 혼이 다하면 육신은 따라가야 돼요. 네. 뇌사 상태가 되면 네. 뇌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네. 뇌가 죽으면 나중에 뇌사 상태가 되면 모든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둘째 부인은 바로 자신의 몸뚱이를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첫째 부인은 뭘 뜻하냐? 바로 자신의 마음 자리, 자신 본 마음의 본연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아. 즉, 도를 뜻하는데, 이걸 자성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자리는 과시하고 천대하면서... 넷째 부인인 재물, 돈, 셋째 부인인 자식, 둘째 부인인 자신의 몸뚱이에 집착을 하면서 한 평생을 허황된 꿈을 쫓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면 네. 맞죠? 네. 한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져도 하루 종일. 찾아 헤매는 게그 강아지를 찾아 헤매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그늘 근데 재물과 자식과 이 몸뚱이에 평생 집착을 해 가지고 자신의 참 마음의 본연 자리를 못 찾아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신의 참 마음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예세음보살 예.